남자친구 생겼다며. 예쁘게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말해. 넌 알잖아. 어서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란 말이야! 아기야, 우리 딸, 우리 딸을 구하려다가, 우리 청을 구하려다가 사고가 났대요. 뒤늦게 뛰어들어서 우리 청을 구하려다가. 그럼 내 구하려다가 죽은 거야? 사실이냐고. 너 나한테 왜 이러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널 만났는데, 내가 우리 중계미를 어떻게 떠나보냈는데, 어따 대고 네가 감히 어떻게 준일 리가. 여기 왜? 아니, 어떻게 저랑 계세요? 화나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볼썽사납게 차를 막고 고함을 치고 주태를 부리니? 당하는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하니? 네? 왜 곤란하게 만들어? 직장까지 찾아가 울고불고 기절이나 하고. 보셨어요? 저 차이는 거. 그래, 봤어.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사람은요? 왜 안 보여요? 설마 그냥 간 거예요? 기절한 저를 길바닥에 버리고. 그냥 갔으니까 내가 널 병원으로 데리고 왔지. 버리고 갔으니까 더 이상 질척대지 마. 상대가 그 정도로 나올 땐 그만큼 싫다는 거야. 하루빨리 널 정리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이고. 남전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널 처음 만난 날 말이야. 내 인생의 최악의 날.